여긴 어디? 우린 누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에게 맡겨라.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프랭크와 안드레의 토탈 케어 솔루션 뷰티샵입니다. 자기야, 일어나 개시하게. 어머, 나 손님인 줄 알았네. 야, 어머, 어머, 당신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 형, 나 이제 여자로 만들어줘. 제가 이 작품을 한 2년 반 전에 한국에서 공연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넌 레플리카, 즉 우리가 많은 비주얼적인 부분이랑 대본에서 각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아까 연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는, 사실은 아주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들이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금발 가발을 쓴 다우파이어 할머니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주얼적인 부분을 우리가 많이 한국화 시켰고요.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어린아이들은 유튜브나 비디오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얼른 교과서 펴서 숙제하렴. 아빠는 우리 학교 갔다 오면 좀 놀게 뒀는데요. 난 네 아빠가 아니란다. 그러니 숙제 다 하기 전까지는 휴대폰 사용 금지야. 앞으로는 이게 규칙이야. 아줌마 규칙은 아줌마나 지키세요. 영양 만점 식사. 영양 만점 식사. 오케이, 해보자. 냄비, 프라이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좋아, 유튜브 검색해보자. 아이들을 위한 영양만점 식사 검색. 안녕하세요, 셰프 백이유.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단한 저녁 식사 요리, 쉬운 거 있는데 가르쳐줄까요? 네! 치킨 프리카세. 말이 어려워요. 그냥 닭도리탕이요, 프랑스식. 근데 맛이 뒤져요. 이 채소를 냄비에 넓게 깔아요. 그리고 설탕을 쫙. 아, 달아? 안 달아요! 뭐, 성인병 어릴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남자의 전립선, 남자의 지구력. 아이씨, 광고 이씨. 예, 광고가 맞습니다. 활력과 자신감을 잃어가는 남성들이여, 걱정은 가라. 코믹적인 부분도 연출을 말씀하셨지만 이 코미디가 단순히 웃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보면 다들 공감했던 이야기 속에서 나와야지만 이 코미디가 유효하다. 그러면 그것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풀어낼 필요가 있다. 제가 뭐 첫날, 둘째 날 공연을 해서 아직은 관객들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제가 가장 기분 좋게 읽었던 리뷰 중에 하나가 제대로 K-패치를 장착한 공연인 것 같다. 특히 코미디가 그것이 번역이나 비주얼라이즈가 조금 막아 뜬다고 해야 되나, 조금 달랐을 경우에 그것을 소화하는 힘이 관객들에겐 부족한데 아주 이 공연이 K-패치를 잘 부착해서 너무나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고 즐거웠다라고 하는 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아마 논 레플리카로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